보고 듣는 것이 교육이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즈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듣는 것이 교육이다. 네. 네. 우리나라의 그 왜 한창 막 유행이었던 게 뭐였냐면은 영어 교육에 대한 병폐라고 네. 하면서 책을 보고 하는 영어를 10년을 했는데 네. 말을 하나도 못해.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게 뭐였냐면은 그 말하는 걸 직접 보고 또 듣고 그리고 자기가 말해봐야 이제 되는 건데 책으로만 공부를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문자로만 돼 있는 교육보다는 어떤 거를 배울 때는 직접 경험하면서 직접 보고 직접 말하고 하는 게 진짜 교육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군요. 그걸 이제 뭐 악기에다가도 뭐 적용을 하자면? 네.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유튜브가 이제 발달했잖아요. 유튜브가 없던 시절에 봤을 때는 저희가 왜 일본 서적 같은 거 사가지고 막 볼라 그러면 타박보 없을 때 그때는 이제 직접 사가지고 그거 보고 막 했었잖아요. 근데 유튜브로 보고 나니까 지금 일반적인 그 기타 실력들이 맞아요. 상향 평준화가 됐죠. 네, 맞아요. 평균치 자체가 좀 달라졌죠. 다 올라왔죠. 같아요. 네.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게 워낙에 좋은 연주들이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당연하게 그 사운드들을 알고 네. 있고 뭐가 잘 치는 건지에 대한 기준이 그렇죠. 생기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사실 영어에 노출되는 것도 정말 너무너무 많은 콘텐츠에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요새 어린애들 영어하는 거 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랑 그렇죠. 차원이 다른 수준의 그런 언어를 구사를 그렇죠. 하고 영어를 있어요. 많이 쓰기 때문에 영어 쓰지 말고 말해 보세요. 힘들 걸요. 요즘 그렇죠. 영어 쓰지 말고 말하면 술 게임이죠, 그거. 많이 마시게 되죠. 그게 얼마나 힘들면 그걸 게임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좀 우리 이거 지금부터 진행할 때 이거 영어 한 번도 안 쓰고 진행할 수가 없어. 뭐 이거는 우리는 애초에 할 수가 없어.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예. 네. 지금부터 해 볼까요? 야. 자, 이거는요. 저기 일본의 문어발식 기업. 네. 대표적인 네. 그 기업의 옛스러운 옛스러운 나무줄 악기 1200 예, 뭐 그런 류의 모델인데요. 아 모델이래. 이미 네 이미 망했어. 이게 할 네,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이거는. 없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여러분들 보고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항상 뭔가 여러분들 그거를 공부를 하실 때도 연주를 하시고 하실 때도 그냥 무작정 어디 가고 막 타브악보 찾아갖고 그거 보고 이렇게 몰두하는 그런 식으로만 하지 마시고 항상 그 연주자의 영상을 보고 그렇죠, 손 영상이. 모양을 맞아요. 보고 그거를 그대로 카피한다라는 생각 있잖아요. 트랜스크립션이죠. 그 사람의 정말 심지어는 포즈와 표정과 소울까지. 이런 분위기까지 그렇게 참고한다라는 느낌으로 보고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 실력도 그만큼 빨리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영어 공부 뭐 요새 뭐 하고 계신가요? 갑자기 인트로를 영어 공부로. 아, 예, 영어 공부가 아니라 그게 교육이라는 얘기죠. 그게 교육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그 뭐랄까 레슨을 받으러 갔어요. 네. 레슨을 받으러 갔을 때 사실 아무것도 배우지 않더라도 네. 선생님이 하는 거를 보고 있으면 그게 교육이 된다는 아, 거죠. 네네네. 어떻게 봤을 때는 그게 제일 좋은 교육이라는 그렇죠. 거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제 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인우 씨가 작업하는 걸 보고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딱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맞아요. 이게 책으로 썼을 때는 한 두 페이지가 되는데 하는 걸 딱 보니까 사실 한 30분 정도 보니까 그냥 착착 이거 하는 거. 착착착. 아 이거 저거. 이거 그치, 그런 거죠. 네. 그렇죠. 너 잘났다고요. 잘한다 잘한다. 좋아요. 네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로 인트로를 마치고 NDX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사실 자기 칭찬하기 진짜 부끄러워해. 그럼. 아니 좋기야 좋지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NCX와 NTX의 사운드의 구분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단계 계량이냐 2단계 계량이냐 고차인데 그렇죠. 이게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게요. 사실 좀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일단 통 크기 자체가 많이 다르고 많이 다르죠. 그리고 그 통이 12플랫에서 끝나느냐 12플랫에서 끝나냐 14플랫에서 네, 끝나느냐 어쿠스틱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많이 갖고 왔어요. 네. 네. 어쿠스틱적인 그런 그러니까 모던의 계량을 그냥 클래시컬한 그런 기조 안에서 계량을 한다라기보다 아예 이거는 퓨전 쪽으로 네.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되게 좀 급진적으로 계량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같은데 완전 다른 용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향대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NTX 1200R 정가 157만원, 할인가 125만 6천원, 동일하고요. 전장이 102.5cm로 깁니다. 4cm가 더 길어요. 왜냐면 이 프렛 수 자체가 좀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께는
10mm가 더 얇습니다. NCX가 99인데 이거 89고요. 그리고 얘는 14프렛까지 있기 때문에 9프렛 뒷브렐 뒤에 뒷둘레를 쟀는데 두껍죠. 예, 이게 1200R이 7프렛 쟀을 때 86이었거든요. 이거 7프렛 쟀면 78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 얇은데 이게 그렇죠. 가는데 9프렛을 재서 그나마 80이 나온 겁니다. 맞아요. 네, 쉐이브는 APX 쉐이브, 스몰 쉐이브이고 허리가 잘록하고 얇습니다. 사실 허리가 잘록한 거 위에서 봤을 때 저거랑 이거랑 크게 차이 안 나 보이는데 이 두께 10mm 차이가 사실 엄청나죠. 네, 이게 땡겨오는 이 착용감 네.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솔리드 시트카 스프루스탑에 바디 솔리드 로즈 우디지. 여기서부터 목재 구성이 이런 것들은 거의 같아요. 네. 아프리칸 마호가니 네개, 에보니 지판 다 똑같고요. 머신헤드 골드 블랙 샤프트 똑같죠. 네, 너트너비 48mm. 여기서 이제 어쿠스틱적인 요소들이 나오는 거죠. 52mm에서 4mm가 줄었어요. 유리한 너트고, 그리고 지판 곡률도 이 NCX 같은 경우에는 플랫이었잖아요. 얘는 그쵸. 600mm 지판 곡률 반지름으로 있어요. 네, 있습니다. 곡률이 스케일 길이는 같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650mm로 동일하고요. 시스템 6일 ART 2웨이 픽업 시스템. 네, 이렇게 스펙을 쭉 살펴봤고 무게 바로 달아보겠습니다. 무게 생각보다 이거 무거운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니야? 아니야. 나 지금 요새 나 무게 물어보지 마. 무게 몇 대면? 2.05. 제가 요새 지금 우리 아까 저기 2.09였는데. 네, 네. 패널들 중에 제가 가장 무게 바보라. 야! 야, 너무 기쁘다. 나 이제 무게 아니 1승, 어떻게? 야, 1승 1승 차이, 너무 이 차이로 기뻐. 내가 지냐? 아니 어떻게 이 차이로 지지? 좋다. 10g 차이로 졌어. 2.02였으면 내 진 건데. 야, 1승 이렇게 소중해. 너무 많이 져서. 네. 나 저도 많이 차이 나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요새 온 동네에서 다 두드려 맞고 다니네. 아쉽네. 네. 아유, 제가 재물이 되는 거 아닌가 예, 모르겠네요. 아유.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NTX 1200이에요. 아, 같은 모델 쓰시는 네. 그래서 이걸로 그 비욘드 더 스타 녹음했어요. 네네네. 네, 한번 쳐보겠습니다. 마이크 통솔입니다. 여기서 차이를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사실 좀 가볍죠. 그렇죠. 어때요? 가벼워요. 저는 역시 조금 좀 울림이 좀 아쉬운 느낌. 그렇죠. 좀 아쉽죠. 네. 사실 너무 많이 쳐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 연주감도 사실 굉장히 편하단 말이죠. 이건 훨씬 편하죠, 사실. 네. 이게 어쿠스틱 잡듯이 뭐 엄지손가락 6번 줄 잡는 이것도 돼요? 전혀 불편함이 없고 네, 다 네. 되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일반 어쿠스틱보다는 조금 더 커요. 그쵸? 확실하게. 하지만 그러니까 뭐랄까? 일반 어쿠스틱보다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그 클래식 기타의 느낌을 조금 그쵸. 준 느낌. 일반 어쿠스틱이 대부분 뭐 한 42-43mm 하고 핑거스타일 전용으로 나오는 애들이 한 45 맞아요. 그리고 얘가 48이란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기본 클래식 원래 52 정도가 일반적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연주감이 편하면서 클래식 느낌도 주고 약간 어쿠스틱적인 그쵸. 요소들도 가지고 있고 그 중간 어딘가죠. 네, 그 중간 어딘가입니다. 자, 그러면 앰프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앰프 사운드는 NCX와 비슷할 텐데 그래도 전해지는 울림의 기본이 그쵸. 조금 다를 겁니다. 베이스를 살짝 높여볼까요? 네. 그래도 네. 이게 좀 기조가 다르죠. 네, 달라요. 근데 이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 사운드를 딱 들어보면은 공연장에서 사운드 정리하기 좋을 사운드. 아, 맞아요. 네, 레코딩 딱 할 때 톤 잡는 뭐 그런 느낌이라기보다 공연장에서 네. 되게 손쉽게 착착착 잡힐 사운드. 하울링 많이 안 생기고. 네. 사실 그거 울림 좋은 레코딩용 그 클래식 기타 그 라인 없는 거 그 공연장에서 갖고 왔고 마이킹하고 뭐 하고 막 이러려면 네.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맞아. 그거 조용한 데서 이제 컨디션 네. 딱 대고 이렇게 그렇죠. 해야 되는. 아, 야 이거 그러느니. 네. 그러니까 그런 어차피 사일런트 기타도 사실 그런 용도로 처음에 그렇죠. 네. 극한까지 갔던 모델이기 때문에 NTX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타는 피크로 칠 때 사운드가 좀 좋아요. 이런 거. 네네네. 이런 거 칠 때. 그죠? 이런 거 칠 때. 아, 네네네. 완전히 뭐 공연장 분위기 확 나네요, 갑자기. 이런 느낌. 네.
막 갑자기 막뭐 알리메올라 막 나와서 그렇죠. 네, 메디터레이니안 썬댄스 할것 같은 그런 느낌. 아, 좋습니다. 피크에, 그러니까 이게 하이가 잘 살아있고 맞아요. 라이트하기 때문에 그 감도가, 솔로 할때 감도가 이렇게 위에가 확 올라가서 올라가죠. 귀에 진짜 완전 딱 박히는 느낌이 들어요. 좋습니다. 이건. 그 NCX는 조금 더 중후하고, 그렇죠. 예, 조금 더 클래식컬한 맛이 더 있고, 얘는 조금 더 모던한 사운드 네, 쪽으로 더가 있고, 네. 취향의 차이인데, 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NCX가 좀더 좋아요. 네, 저도 NCX. 취향이. 네. 너무 많이, 아니 내가 깎아도 되는데 뭘 이렇게 깎아서 줬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애초에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것도 그러니까 어쨌든 취향의 차이고 생각의 차이겠지만, 나일론 그 애초에 사일런트 기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좀 다른 세계관이잖아요. 그렇죠. 세계관 세계관이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맞아요. 대략 1, 2, 3단계라고 했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없잖아 뭐가. 뭐가 없어. 없잖아. 네.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줄만 뭐. 달았지. 그런 느낌인데, 이게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와 여기에서 이쪽은 조금, 야 이거 좀 너무 많이 좀 깐 게 아닌가? 아예 이쪽은 애초에 용도가 다르고 그 사운드 느낌이고. 질감이 다르니까, 애초에 그냥 없는 데서 내가 무에서 뭔가 클래식 기타 사운드를 만들어가는 느낌, 여기서 제공한 것들에 따라서. 근데 여기는 원래 있던 것들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깎고 거기다 조금 더 깎다 보니까 필요한 것도 좀더 깎은 느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네. 개인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약간 NTX보다는 NCX 쪽이 저는 선호도가 훨씬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NTX는 이 타원형의 이 사운드홀에 또 엄청나게 꽂히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한동안 울림. 왜그 집시 재즈 네 하시는 맞아요. NTX도 또그 맞아 집시 재즈의 그런 딱 아까 명업 씨가 그렇죠. 해주셨던 그 솔로잉 플레이나 그런 것들에 특화되어 있는 기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용도별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그 마사키 키시의 Growing Up 들으셨습니다. 네, Growing Up 듣고 오겠습니다. 뿅. 밸런스 잡아가지고 저렇게 레코딩 받는 사운드로는요 좋아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뭐. 사실 둘다 가격이 그냥 요때 가격으로 봤을 때는 좀 괜찮은 기타들이에요. 네, 둘 다. 좋은 기타들입니다. 네. 네, 시청자 절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492화에 피시맨 어쿠스틱 앰프 라우드박스 미니 60와트 모델이었는데요. 저희가 사실 AR 말고 그렇게 괜찮은 어쿠스틱 기타 앰프 저가, 중저가의 대안이 없었는데 갑자기 괜찮은 좋았어요. 대안으로 확확 나타났고요. 좋았죠. 네. 길드루킴님, 요새는 뭐 무게 말고도 이런 그냥 한줄평으로도 참여 되게 많이 해 주시는데요. 저에겐 앰프는 소리를 잘 뽑아주면 되기 때문에 싸면 쌀수록 좋습니다. 그럼 저에게 그럼에 저에게는 AER보다 PC맨이 좋네요. 한줄평, 가성비로 AER을 뛰어넘는 앰프가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AER이 굉장히 좋지만 좋은 만큼 가격도 상당하죠. 상당히 비싸죠. 네, 그래서 가성비로 보자면 진짜로 PC맨 앰프가 좀더 위에 있다. 그 정도 가격을 투자해서 그 정도 사운드라면은 진짜로 난 오히려 땡큐. 네, 땡큐죠. 김길도로님, 오랜만에 무게 아닌 다른 걸로 선물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명호 씨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사운드의 차이, 개인 취향의 차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두껍게 깎은 과일. 사과. 깔끔하긴 한데 너무 많이 살이 껍질에 너무 많이 묻어나가 그런 느낌. 근데 그렇게 깎아놓으면 깔끔은 하죠. 맞, 네. 그렇죠. 깎은 느낌이라기보다 그냥 이렇게 잘라낸 느낌. 아니 제가 옛날에
일을 그 카페에서 일할 때 키위 주스 만들잖아요.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왜 키위 어떻게 깎냐면 키위 딱 세 턴에 깎아요. 꼭지 꼭지 돌려 깎기. 그러면 진짜 꼭지에 몽창 다 나오는데. 그렇게 깎으면 완전 깔끔. 원통형 키위 딱 조각이 맞아. 나오잖아. 완전 깔끔하죠. 그 속도도 깔끔은 하죠. 빠르고. 예. 그리고 살은 되게 많이 없어져 없죠. 있어요. 그런 느낌. 네. 점수 몇대 몇? 많이 내려오셨네요. 7.5였습니다. 저는 사실 선호도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명호 씨는 사실 선호도는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점수에선 차이가 없네요. 왜냐하면 취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어떤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그 집시 재즈 같은 걸할 때는 저는 저 기타는 안칠것 아, 네네네. 같고, 집시 할 때는 이 기타를 칠것 같고, 만약에 진짜 조금 더 풍성한 사운드로 난다 그러면 저 기타를 쓸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네, 명호 전 씨가 가격은 가격도 같으니까. 되게 중립적인 시각으로 딱 잡아주셨고요. 저는 네. 완전히 거기다가 개인적인 취향을 듬뿍 진짜 반영을 했고요. 9점에 7.5잖아요. 네, 네. 완전 많이 반영했어요, 진짜. 좋습니다. 네, 그래도 뭐둘다그 짓을 안 했어요. 아주 엉망진창이 점수가 나올 뻔했는데 다행히 명호 씨가 틀을 잡아주셔서 네 이렇게 좀 연착륙을 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때 정말 우리한테 있어서 또 새로운 어떤 그렇죠. 기술적인 충격이었죠. TA, 트랜스어쿠스틱 모델이었는데 어떻게 기타 안에 리버브랑 코러스가 자체적으로 그렇죠. 달려갖고 역할을 할수 있을까 진짜 처음에 너무 신기했는데 그때 이제 L 사이즈의 기타로 그렇죠. L LLTA와 LS. LSTA를 네, 네. 했었는데 이번에는 FGTA와 FS. FSTA로 네, 야마하의 특유의 그런 바디에 따라서 이 트랜스들이 어떻게 또 다르게 작용을 하는지 그렇죠. 네, 또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야마하의 라인업이 되게 다양한데 모든 라인업에 TA 옵션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순차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는 뭐 이런 NTX나 NCX에도 네, 트랜스가 네, 나올 수 장착이 있죠. 될 가능성이 충분하죠. 네, 다음 시간에 TA 모델, 새로운 TA 모델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 Times.